예, 이번 견적만 해볼게요. 일곱 번째는 영국의 콜린 채프먼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터스. 제가 로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모델이 로터스가 지금까지 F1에도 참가하고 참 많은 일을 했어. 레이싱에 아주 큰 기여를 한그 회사인데, 2021년을 기점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작별을 인사를 하면서 한번 견적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얘네도 물론 가격을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야, 얘가 이제 새로 나온 애인데 순수 전기차고 각 바퀴에 500마력씩 모터를 달아서 2000마력짜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앨리스는 로드스터, 그리고 엑시지는 여기 쿠페, 그리고 이보라 하면은 이게 엔진이 가운데 있는데 2 플러스 2 레이아웃이라서 되게 특이한 차거든요. 이런 차가 또 있나요? 미들 엔진이면서 뒷자리 앉을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인데, 저는 엑시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는 특이한 점이 다 E로 시작하거든요. 모든 모델이. 에비아도 E, 앨리스도 E, 엑시지도 E, 에보라도 E, 유로파도 E, 엘란도 E. 또뭐 있었지 옛날에 E로 시작하는 게? 엘란, 엑시지. 아, 에스프리가 또 있었죠. 하여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쿠페니까 430은 마력입니다. 그래서 430마력이란 뜻이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네가 한정판을 내면서 이 헤리티지 컬러를 추가해 줬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할 리가 없, 안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유니언잭이라 그러면은 이제 잠깐. 많은 분들이 영국을 잉글랜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GB라고 하죠? 맞나? 제가 혹은 UK라고도 하고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이 유니언잭을 보면은 여기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이 빨간색 십자가랑 여기 파란색에 있는 X자에 있는 스코틀랜드랑 합쳐진 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여기 아일랜드가 합병되면서 이 최종적인 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게 예쁘기 때문에 이 컬러에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으니까 파란색을 칠해보고, 이번에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악센트 스트라이프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주는데 예뻐서 하도록 하고, 바지 보드 하면은 하이 뭐 바지 옷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이렇게 깔리는 거 그게 있고, 윙 업라이트는 이거 색깔인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이게 확 눈에 띄네요. 이걸로 하도록 하고, 휠은 저는 흰색 휠을 줬기 때문에 흰색으로 하시고, 캘리퍼 색깔도 이 유니언적 색깔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번 차의 테마는 유니언잭입니다. 그럼 시트도 밖에서 파란색을 했으니까 이번엔 빨간색으로 알칸테라 패드가 들어간 아주 멋있죠? 이걸 하고, 인테리어 팩은 흰색, 유니언잭에 흰색이 있으니까 메탈릭 화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블랙 알칸타라가 전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카펫은 안 깔면은 이게 생으로 그냥 철판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또그 로터스만의 매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냥 철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뭐 하나 더 뜯네요. 깡통 모델을 사면 그냥 알루미늄 철판이 보이거든요. 철이 아니죠, 알루미늄은. 카펫은 굳이 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은 이게 뭐죠? 욕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문을 열면은 문턱이 되게 넓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긴 한데, 그거를 카본 파이버로 하면은 문열 때마다 이게 문 여는 거는 사진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한번 카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진 건가 지금? 그리고 얘는 사운드랑 블루투스를 넣거나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나온 옵션인데, 여기 그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소방차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도 들어가고, 엔진과 사람이 그 벽벽을 세우는 옵션이 있고, 또 배터리에서 불이 날수 있죠. 또 배터리를 불나지 않게 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하려면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스테레오를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차 성격 자체가 음악 들으라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에어 컨디셔닝은 없으면 안 돼요. 사운드 인슐레이션은 굳이 이런 차를 타면서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인슐레이션 하면은 단열, 방음 이런 거죠. 다 아시죠? 뭐 아이솔레이터 이거를 하면은 여기 소화기도 하나 들어가고, 아 소화기가 뿌리는 소화기가 아니고 소화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분사가 될 거예요. 배터리랑 엔진 그쪽에. 그리고 그 소화액이 넘으면 안 되니까 배터리랑 엔진을 아이솔레이트 격리시키는 자가격리 그런 거, 뭐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됐고, 스펙을 한번 볼까요? 아, 겉에 한번 차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뒤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머플러 사일렌서가 특이한 색깔이 티타늄 같은데 색깔이. 그래서 이것보다 약간 좀 밝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파란색은 더 없었기에, 네,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런 로터스 같이 셰시를 잘 만드는 맥카렌 이런 애들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이제 엄청 뜰 거라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런 거는 역사가 길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맥카렌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로터스는 좀 남의 엔진 써서 빌빌거리다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이런 회사들이 뜰 거라 생각해요. 이런 애나 뭐 마세라티,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면서 뭔가 이렇게 성능은 후졌던 차들, 그런 차들이 아마 뜨는 날이 올 겁니다. 조만간. 주식을 사놓는 게 약간 컵이었을 겠고, 저는 이렇게 테일 램프가 한 발짜리가 좋더라고요. 뒤에 로터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로터스를 Lots of trouble, usually serious one 해가지고, 트러블이 많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던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잡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셰시 하나 갔다가 뭐 헤네시 베놈 이런 애들이 막 1000마력짜리 엔진 올려가지고 세계 레코드 기록 세우고 그러죠. 그만큼 셰시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8분 정도 됐으니까 스펙을 봅시다. 슈퍼차저 6기통 수랭 3500cc 321kW가 430와트 좀 됩니다. 아, 430마력 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동이고, 최고 속도는 280이고, 제로 빼기 3.3초네요. 상당합니다. 킬로그램당 289와트. 얘네가 영국 애들이라서 우리가 쓰는 그 메트릭 시스템이 아니라서 얘는 파운드 뭐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뉴턴미터 안 쓰고. 셰시는 경량 알루미늄 바디도 라이트웨이트 컴포짓이어서 얘네는 사고가 나면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나면은 견적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파티션이 안돼 있어가지고 생으로 다 갈아야 돼가지고, 이건 로터스가 혹시 주변에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P 레이싱이라 그러면 영국제인 그 레이스 용품 납품하는 거고, 브레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 17, 뒤에 18, 미쉐린. 이게 아주 경이롭죠? 430마력짜리 차인데 1톤, 1098kg. 이게 정확히 커브 웨이트인지 드라이 웨이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모닝이 한 1톤이 좀 넘죠? 근데 모닝이 몇 마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얘는 430마력. 연비도 복합 연비가 10점이니까,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리터당 한 10km 정도, 10km 좀못 가네요. 아주 준수합니다. 430마력짜리 스포츠카가 제로 빼기 3.3초인데, 연비가 10이면은 아주 준수하죠. 로터스 아니면 못하는, 로터스만 가능한 거죠, 그런 거는. 자, 8초 남았네요. 5초 동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